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배추를 비롯해 재료값이 크게 올라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값을 깎아주는 사전 예약에 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김장 비용 상승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절임 배추 사전 예약 할인 판매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립니다. 10kg 한 상자 가격은 2만 2천 원 선. 반값 배추로 입소문이 날 만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예약 물량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저희 마트에서는 절임 배추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저렴하게 절임 배추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배추 한 포기의 평균가는 7,300원대로 4년 새 35%, 지난해보다 60%나 올랐습니다. 1,000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한 8,000원 정도 하니까 3,000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고춧가루는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고. 지난해 청주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평균 김장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30만 원 선입니다. 이달 배추를 포함한 청주 지역 채소류의 가격이 1년 전보다 35%나 올라 있어 김장 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비축분을 풀어 김장 채소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고 가을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 것으로 보여 김장 비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고랭지 배추 출하 등으로 인해 가격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김장은 전년 대비 배추 가격에 따른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소비자 단체들은 올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김장 비용을 32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